네, 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우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왜 나는 12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냐? 두 번째는 우버 운전자인데 그 설티파이 쪽에 0달러가 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크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해 드리기 전에 오늘 사진 한 장 보고 가시겠는데요. 앞에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진입니다. 세월호 그림입니다. 경향신문 그림인데요. 불과 6년 전에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 300여 명의 목숨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단순히 300여 개라는 숫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300여 개의 우주가, 300여 개의 세계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EDD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들을 위해서 잠시 생각하고 묵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일 겁니다. 나는 왜 1200달러가 입금이 안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 케이스가 아니라 당장 저도 1200달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왜 1200달러를 받지 못하는지 늘 그 계좌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한번 알아보실까요? 텍스 보고 업체인 H&R Block, TurboTax, Jackson Wheat, 그리고 기타 서비스 단체를 통해서 2019년 텍스 보고를 얼마 전에 해서 지금 처리 중인 사람이 대체로 다 1200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웃기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업체들은 신청자의 텍스 리턴을 먼저 받아서 그 수수료를 공지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신청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RS가 서류상으로 2019년 시즌에 대한 텍스 보고자의 임시은행 어카운트만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IRS가 돈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은행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 딴에는 나름대로 시스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 좀 꼼수를 쓰거나 그 수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장받고 주겠다는 건데요. 이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좀 보기 볼상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 그 IRS가 말하는 Get My Payment에 접속해서 저같이 Payment Status No Available이라고 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놈들이 이 업체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요. 일단 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질문입니다. SSI 수령자도 세금을 보고해야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세금 전문가라든지 각종 언론사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해서 1200달러를 받아라 라고 말했는데요. 15일 최근에 연방재무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SSI 수령자, 그러니까 생활보조금 수령자는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 연결된 계좌를 통해서 1200달러가 지급된다 혹은 책으로 주소지로 1200달러를 지급할 거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혼돈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그 교회라든지 그 취미단체 이런 데다가 좀 쉐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계좌를 통해서 최소한 5월 초까지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SSI 수령자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만약에 SSI 수령자 중에 17세 미만 자녀가 피부양자로 있을 경우는 부양자가 논파일러스로 그 세금 보고를 해야 그 빨리 500달러를 피부양자의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안 한다면 받을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안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안 하더라도 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뒤에 받을 수 있다.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급하다고 하면 SSI 수령자 중에 17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논파일러스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이 신고법은
제가 앞선 영상에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그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이슈죠. 자영업자 그리고 우버 운전자 중에 기존의 EDD UI로 그 실업 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일부 우버 운전자들은 돈을 받겠다고 그 금액이 뜬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운전자는 0달러라고 뜬 사람이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해서 클래리파이 단계로 계속 진행한 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명을 하라고 더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16일자로 EDD에 공식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버 운전자의 경우 이미 신청을 해서 0달러가 뜬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시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답변이 왔는데요. 이메일 답변이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메일 답변의 전문입니다. 오해가 없고 혼돈이 없기 위해서 제가 이메일 전문을 적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For those who are independent contractors and self-employed and business that don't usually qualify for regular UI benefit, PUA program established by Federal CARES Act and being quickly developed by EDD will be available for application in about 2 weeks. 그리고요. Agencies PUA program webpage for more information updates as more details become available. These resources provide detailed eligibility breakdown that you can refer your readers and viewers to. We hope this is helpful. 그러니까 내용은 우버 운전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각다양한 그 셀프 컨트랙터를 기존의 시스템이 그 커버할 수 없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커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POA 시스템을 런칭하고 있으니까 그 런칭한 시스템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 테니까 저희 지금 보시는 유튜브 그 리더스랑 뷰어들한테 꼭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게 EDD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런칭 시점은 4월 28일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유튜버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존 뉴스와 함께 저희 유튜브 영상을 꼭 구독과 알람 시청을 하셔서 보시고 계시면 저희가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업로드 할 테니까요. 신경 쓰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클래리파이 했던 분들도 있고 좀 더 진행했던 분들도 있고 0달러가 뜨신 분들도 있고 다양할 텐데 일단 이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EDD가 각각 대답을 할 입장과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향후 POA 시스템이 기존 EDD 시스템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뜰 거니까 그때 신청하라 라는 게 4월 16일 지금 오늘 EDD가 공식적으로 답한 내용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퍼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중에서 엔젤리노 카드를 이제 발급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거 언제 받느냐라고 이제 긴급히 또 불안하시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단체가 그 선별해서 이분들을 뽑아서 각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 신청하시더라도 기다리시고 이분들에게 답변이 오는지 먼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 영상에 설명했듯이 그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서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먼저 답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본인들이 신청한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을 겁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컨택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센터를 어떤 분들께서는 뭐 클릭을 해보니까 구글상에 클로즈드가 됐다라고 뜬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불안하시더라도 일단 기다리시길 권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체들이 어떤 분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의 내용 또 그 후에 각자 공지가 될 테니까요. 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최신 동향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일 가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15만 명 서류미 비자에게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성인 한 명당 $500, 가구 기준으로는 $1,000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곧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니까요. 꼭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 카운티가 14일 LA 카운티 내 직할 구역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1,00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오는 4월 30일 최종 재정에서 발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직할 구역에는 뭐 뉴홀, 토팡과 웨스트필드 등 그 작은 도시들이 있죠. 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LA시 같은 경우는 먼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부한 내용에는 애완동물 각종 민원으로도 그 입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 우버 운전자들에 대한 이슈가 LA타임즈에 오늘 떴는데요. 이들을 지지하는 라이드쉐어 드라이브 유나이티드가 우버, 리프트 등 이들 업체가 그 피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서 630만 달러를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가주법 AB5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가 현재 그 우버 운전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운전자들께서 PUA 신청에 대한 뉴스도 PUA에 대한 뉴스도 반드시 계속 캐치업 해야 되겠지만요.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요. 또 이 웹사이트에 좀 찾아가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도네이트도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비록 싸우지 못하지만 지지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연대해 주셔야지 그 우버 운전자라든지 그 각 다양한 셀프 컨트랙터들의 어떤 권리가 향상됩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최근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시판되는 등 결정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자택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간헐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03년 사스 사태와 다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재창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